어쩌면 내부자만이 알 수 있고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녀는 원래 평범한 직장에 다니면서 가끔 동물보호소에 봉사활동을 나갔었다고 합니다. 그게 계기가 돼서 동물구호단체에서 일하게 됐는데요. 집에서 키우고 있는 강아지만 해도 5마리. 또 다른 데서 돌보고 있는 강아지는 이보다 더 많습니다. 데리고 오다 보니까 그렇게 됐죠. 그리고 데리고 또 입양하기 좀 힘든 애도 거의 다. 그리고 또 이렇게 데리고 있다 보면 또 정도 들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약 먹자. 구조는 참 인도적입니다. 그러나 구조 이후 동물의 삶에는 누가 그렇게 관심을 가졌던가요? 이제 재개발하는 동네에서 한 10년 이상을 밖에서 혼자 살았던 애인데요. 이게 쿠싱이라는 게 와서 약을 먹기 시작을 했어요. 한쪽에선 그녀를 응원하지만 다른 한쪽에선 그녀를 비방합니다. 단체를 먹칠했다고도 하죠. 그녀는 제보를 하면서 많은 결심을 했는데요. 그중 하나가 안락사에 가담한 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백이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길 바라고 있습니다. 업무 정지된 지 한 두 달째 됐는데 사실은 저는 이렇게 항상 시간에 그 쫓겨서 계속 살아왔기 때문에 약간 이 시간이 요즘 와갖고 약간 느슨해졌잖아요.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앉아갖고 있으면은 아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조바심 있죠. 지금도 그래. 그리고 그녀는 제보 이후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케어의 이사회는 대표는 그대로 두고 그녀에겐 직무 정지를 통보했습니다. 허위 사실 유포와 불성실한 근무가 그 이유인데요.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것이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케어는 이를 받아들여 그녀의 출근은 6월 5일로 결정했습니다. 업무 배제시키고 뭐 내보내려고 하고 그리고 어떠한 또 일들을 저기 만들어갖고 잘못된 걸로 뒤집어 씌우려고 하고 이런 부당한 일들이 이제 계속 발생이 될 건데 끝까지 제가 할 수 있는 한은 버텨야죠. 이 싸움은 애초부터 불리합니다. 자신의 생계를 걸고 자신의 목줄을 쥐고 있는 사람과 싸워야 하죠. 그럼에도 지키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어차피 사실 공익 제보자가 드러나게 되면 상급자라든가 조직의 장은 말하자면 자기를 해쳤다고 생각을 하고 공익 제보자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사실은 보복 조치나 불이익 조치를 가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인지상정이거든요. 이제 이런 점에 대해서 사실은 이걸 강력한 처벌을 하든가 공익신고를 한 분에 대해서 보상이나 포상을 두둑하게 줘가지고 더 이상 사실은 그로 인해서 특별하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는 이런 시스템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너무나 미약하다. 1778년 세계 최초로 내부 고발자법을 통과시킨 나라 미국입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내부 고발자라 불리는 스노든 게이트. 이로써 정부의 무차별 도청 사실이 공개됐죠. 그런가 하면 세계 최대 제약회사 화이자의 관절염 치료제의 부작용도 내부 고발로 중단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페이스북의 5천만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담배의 유해성을 폭로한 담배 소송도 시작은 제보였습니다.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불러일으킨 사건 뒤에는 미국의 가장 선진화된 내부 고발자법이 있는데요. If I turn in information and that information results in a successful prosecution
and say the company is sanctioned $1 million, I get a percentage of that sanction, generally between 10 to 30%. So it's only the reward is based on the quality of my information and the ability for that information to be used to hold some criminal accountable. 고위험, 고수익. 확실한 보상은 미국식 내부 고발자 보호의 핵심입니다. 지난해 3월 세계적 금융투자회사 메릴 린치의 비리를 고발한 내부 고발자 3명에게는 총 8,3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980억 원의 포상금이 돌아갔는데요. 설령 직장을 잃었더라도 생계 유지엔 문제가 없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도 있죠. 메릴 린치의 내부 고발자를 메릴 린치조차도 누군지 모른다는 겁니다. If your boss doesn't know who you are, they can't fire you. The best protection whistleblowers have is to remain anonymous and confidential. Blow the whistle in a way that doesn't expose your identity. That's your best protection. 비행기는 그의 삶이었습니다. 미국의 항공보안관으로 일했던 로버트 맥클레인 씨. 9.11 테러 이후 보안이 강화됐지만 심각한 허점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The 19 hijackers simply waited for the pilots to unlock the cockpit doors in order to use the lavatory or to get their breakfast trays. It was that simple. It is still very easy, simply easy, for somebody to knock over a flight attendant and a drink cart and get into that cockpit and easily kill everybody in a suicide mission. As we know, those two Boeing 737 MAX 8s, we now have 346 dead passengers. I believed that the danger was so bad. 9.11 테러. 그것은 작은 전쟁과 같았습니다. 승객 266명이 전원 사망했죠. 큰 일을 겪어도 고질적인 관행은 여전했습니다. 조종석의 문은 쉽게 열렸고 경각심을 잃었죠. 테러는 우리가 예기치 못했을 때 일어납니다. It was my obligation. And I put passengers' lives in front of the interests of my family. Now we have a pending bill before the United States Congress called House Resolution 911 or HR 911 that would finally put secondary barriers in front of all cockpits. So we'll not have another 9/11. 그의 폭로는 의미 있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물론 그러기까지 모두가 다 조금씩은 하는 행동을 왜 문제 삼냐는 비난도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그는 용기를 냈고 작은 공을 쏘아 올렸습니다. I am convinced that Robert McClain has probably saved thousands or hundreds of lives just because of what he's done in terms of security and safety, in terms of assuring the public about safety. 한 해 약 3만 명 이상이 내부 고발을 한다는 영국. 영국의 공익 신고자는 진실 여부를 신고자가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판결이 나올 때까지 소속 기관이 어떤 불이익도 줄 수 없도록 강제하고 있죠. I always thought it was important, and then I started doing this job, and the years go by, and I see that it's more and more important. It's fundamental, and it's fundamental because things will always go wrong,
And sometimes those things can have incredibly dangerous and disastrous effects. And unsurprisingly, the people you can most rely on to be able to spot that and fix it are the people that are in, you know, in the situation, in the workplace, there day to day. These are your primary line of defense. 뒤늦은 감이 있지만 2018년 유럽 연합에도 내부 고발자 보호법이 제정됐는데요. 특이한 점은 공익 신고자의 범위를 구직자나 인턴으로까지 넓혔다는 점입니다. 또한 내부 고발자에 대한 소송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는 점에서 한 발 나아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스위스에 사는 캐롤라인은 잊을 수 없는 15년을 보냈습니다. 그녀가 있는 이곳엔 세계 평화의 상징이자 선망의 대상 유엔이 있는데요. 꿈의 직장이라 불리는 이곳은 한때 그녀의 일터였습니다. And it is a great privilege to work for the United Nations. It's I have thoroughly enjoyed my time at all the different offices that I've worked at. That I would share is that nobody actually chooses to be a whistleblower. I had a whole room full of documents. 그녀의 상대는 UN이었습니다. And there are two trunks full here. Of course, that's what 15 years of litigation looks like. 자신의 전부를 걸고 싶을 만큼 가치가 있던 곳이었는데요. 인권 변호사이자 수사관으로 그녀는 8개의 UN 기관에서 10년간 일했던 내부자입니다. It's part of your job and your responsibility to report wrongdoing. And I think I was investigating the rape of a refugee by a UNHCR staff member. They stopped the investigation process. They were interfering in the collection of evidence, which is very unusual. It's nothing that can prepare you for 15 years of litigation with an organization that has unlimited resources. 결국 승소했지만 과정은 지난했습니다. 훌륭한 곳, 무결한 곳, 유엔이 흠집나지 않기를 바랐던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때로 내부 고발은 참 아픕니다. It's just that reminder that the United Nations is not the bureaucrats that work in the building, it's all of us. And we all have a responsibility to make it a better place. 그 어떤 곳도 부정과 비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조차 말이죠. 대한민국의 2005년은 그로 인해 국가의 영역이 갈렸습니다. 국가대표 과학자는 줄기세포 논문 조작으로 퇴장했습니다. 다시 한번 사죄드립니다. 한 개인의 양심 선언이 없었다면 세상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이 모든 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나간단 말이에요. 지금은 의대 수업 중입니다. 지금 마약 광풍이 불고 있지요. 의료인이 마약 구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마약하고 같이 삽니다. 그래서 의료인 마약 사범들이 많아요. 또 범죄자 의사 범죄 시에 면허 박탈이 지금 규정이 좀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재판해 보면은 이제 무죄고. 그가 바로 황우석 사건의 제보자입니다. 그러면 일단 사안이 너무 컸다. 우리가 감당할 만한 사안을 넘어서 너무 규모가 컸다는 게 이제 예상되는 바였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서 내가 연구자로 못 살 수도 있겠다. 그 다음에 지금 제보할 곳이 도대체 어디냐. 언론사들 다 찍어 누를 테고 뭐 국가 영웅이고 뭐 그걸 누가 다루어 줄 수 있을까? 그 현실적인 문제가 그런 게 있었어요. 옳고 그름이 없어요. 한국 사회는. 진실의 반대말이 거짓말이 아니라 의리다. 그거 참 뼈 있는 말이에요. 옳고 그름이 작용하지가 않고 의리나 어떤 이해관계가 작용해요. 이 영화 같은 이야기는 실제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제보 당시 그는 33살의 청년 레지던트였습니다. 진실과 국익 중에 어느 것이 우선인가요? 진실이 우선이죠. 국민 영웅. 게다가 그의 스승이었죠. 줄기세포 연구를 자신의 스승이 이대로 승승장구했다면 같은 연구팀에 그 역시 미래는 밝았겠죠. 그의 상대는 한 개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사랑했던 모든 사람이었죠. 그리고 힘겨운 시간을 건너 결국 많은 이들이 믿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현재 공개 채용을 통해 강원대 병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데요. 그를 두고 내부 고발의 성공 사례라고도 합니다. 학계로 돌아왔다. 학계로 돌아왔다. 그거는 뭐 논리적으로 맞는데 그 참 실제로 돌아온다는 게 제보자한테는 굉장한 의미가 있거든요. 대부분 못 돌아가니까. 제가 돌아왔느냐. 학계로는 돌아온 게 맞는 것 같네요. 근데 100% 복귀는 아니죠. 원래 내가 뇌를 자른 병원에 복귀해야 돌아간 거고 내가 원래 할라 하던 전업 연구자로 돌아갔어야 돌아간 거고 근데 그거는 실패했고 그의 제보는 질주하던 차를 멈춰 세웠습니다. 그리고 원래 제자리로 돌려놓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는 이보다 더 많을 겁니다. 모두에게 잊힌 사건. 그러나 그는 오늘도 제보자로 살아갑니다. 자기가 내를 고소해가 명예훼손 뭐 그다음에 뭐 영어 업무방해 두 개 했는데 업무방해는 기소를 안 됐고 하여튼 1심에도 그 무죄고 지금 2심 남았거든요. 2심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진행 중이다 모든 게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쉽게 금방 끝나는 싸움이 아니네요. 자기는 제보로서 끝나야 돼요. 제보로서 이기고 지는 거는 둘째 문제예요. 제보로서 끝나야지 이걸 이기려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다 망가집니다. 이기는 건 자기 몫이 아니에요. 사회의 몫이죠.